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책미트라고 합니다. 대회원과 와단화라 지랑 플레이. 이번 파트로 몇 번째 파트일까요? 12번째? 13번째 파트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번 파트에선 말이죠? 네, 과거 회상을 끝낸 와단화라입니다만, 현실은 지금 현재 매우 잔혹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하죠. 저도 휴대폰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할까? 잠깐만요. 우사! 이 제국 병사들은 여전하구나. 아, 우사. 우사들이! 야, 이 녀석들 벌써 여기까지 쳐오는 거야? 수가 너무 많아. 도망치자! 젠장이 멍청이들아! 잠깐만, 이거 도망치는 거 아니겠지? 설마 도망치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요. 좋아. 설마 여기서 도망치는 걸까? 그 토끼들한테? 겨우 그 토끼들한테? 일단 뭐. 아, 딜레이가 있긴 있네요. 아, 근데 이 정도 딜레이면은 뭐 적당 그냥 평소처럼 딜레이인 것 같은데. 뭐 그럼 바로 갑시다. 우사! 우사! 설마 있는데! 뭐야? 우째서! 아, 여기서부터야, 그리고! 뭐지? 길로 가야 되는 건가? 길로 가야 되는 거야? 설마? 뭐 일단 갑시다. 여기서 앞으로 쭉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됐다. 이대로만 가자. 됐나? 됐다. 에? 누구지? 잠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하지만 상대는 악마야. 얘 여자네? 가슴 보니까. 재밌는데? 하하. 간만에 달아오르는 걸. 이 녀석이라도 막아내야. 이런. 날 쓰러트린다 하더라도 바로 저기에. 후카미 돌피! 아땅! 와단와라. 이제 괜찮은 거니? 응, 괜찮아. 그것보다. 어라? 벨씨! 와단와라! 아는 사이야? 와라! 이상하네! 왜 와단와라가 여기에? 벨씨야말로. 응? 뭐야, 와다찡 아는 사이야? 전에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했던 악마 걔가 얘야? 아는 사이? 큰일 났다. 여기 와단와라의 바다였구나. 저질렀네. 그만뒀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와다노아라? 저 악마는 도살 제국의 주민이 아니라는 거야? 뭐라? 아니, 난 용병이야.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일을 떠맡은 건데. 저질렀네. 미안, 와다노아라. 나는. 잠깐, 벨, 무슨 일이야? 어라, 벌써 온 건가? 토사치 공주. 공주? 뭔가 위쪽에 이상한 게 있는데? 어머, 저게 바다의 마녀. 그런 얘 뭐야? 토끼 기계 토끼? 그런 것 같군. 호후르. 얘는 너구리인가? 다람쥐가 아니고 너구리? 뭐 어쨌든 공주님은 성급하시네요. 흥, 빨리 우어미 공주를 죽이고 싶은 것뿐이야. 누구? 토사치 공주야. 벌써 여기까지 와버린 거야? 큰일이야. 저 사람들의 표적은 공주님. 비상시에는 마을과 성 주변에 결계마법이 걸리게 돼 있는데. 하지만 설마. 일어나는 게 좀 빠른 것 같은데. 역시 마녀야. 도살되게 공주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오신 거야? 참 한가하신가 보네. 메모카. 뭐야? 아빠도 같이 와줬거든.
아빠구나. 물론이지. 아빠? 그렇다는 건 당신이 도살제국의 왕? 그 말대로 이 몸이 바로 도살제국의 왕 아르타모스다. 아르타모스요? 뭔가 다르지 않아? 아니 당신 다르잖아. 이상하다고. 메모카 다르다니 뭐가? 응? 왜냐면 전에 내가 도살제국에 놀러갔을 땐 도살제국의 왕은 엄청 큰 토끼 개구리였다고. 뭐야 저 괴상하고 이상한 꼬만 기계는. 무례한 것 패한테 실례입니다. 아니 괜찮다 호흐르. 아 이거 설명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 죽겠거든. 에? 뭔 일이 있었길래? 아니 내가 설명하지 공주. 뭐야 이거. 이전에 이상한 마녀가 이상한 마법을 걸어버려서 말이지 댄디한 모습이었더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꼴이야. 뭐야 그게. 메카. 그래 그래서 마녀는 싫다고. 네? 그렇게 모든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뭐야 얘 짜증나. 메모카 부추기지 마. 응?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녀를 딱히 원망하진 않고. 뭐야? 그렇군요. 오히려 감사하고 있지. 기계를 손보는 맛이 있으니까. 아빠 이제 됐어? 어라 미안. 자 가볼까? 기다리시지 우어미 공주. 다음은 맡기도록 하죠. 라죠. 뭔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른데? 사라졌어? 성원을 향하고 있어. 공주님에게 빨리 가야. 어이쿠 그렇게 못하지. 별씨 미안해 와다노라. 따맡은 일은 제대로 끝내야 해.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그런 자 너희들 일할 시간이야. 우삿. 배틀인가? 아 잠깐만요. 우사삿 우사. 아 온다. 허 여전히 참 토끼처럼 생기셨네요. 하지만 우리의 공격력은 매우 강력하다고. 돌이 지나가기 뭐 얘들도 그냥 한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너희들은 그저 나의 경험치 보충원에 불과하지. 우사. 큰일이지 어쩌지? 뭔가 아주 약해. 쟤네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약해. 망설일 여유는 없어. 우리 또 서두르자. 라죠. 근데 진짜 도미노처럼 제거가 되네요. 뭐 편하면은 좋긴 하지만. 세이브 여기다 해놓을까? 좋아. 고고! 뚜루뚜루뚜루. 마을이 큰일 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좋아. 마을의 결계는 괜찮은가 보네. 이 바다는 도대체 결계가 얼마나 있는 거야? 뭔가 왔어. 왔네. 엥? 우사! 또 얘네들이야? 우와. 꽤 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사. 우와. 우사.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아. 우사. 뭐라고 임마? 그냥 돌아가시지. 우사. 와다노라. 어쩌지? 어쩌지? 잠깐! 에? 아 여기서 얘네들이 여긴 못 지나간다. 이야 엄청난 수입니다. 치 우글우글 기분 나쁘군. 헤리카씨 우삿. 와라노라 여긴 우리들한테 맡겨. 너희들은 빨리 가. 하지만 수가 많든 간에 어차피 똘개들이. 뭐 그렇지 내 상대는 안돼. 그렇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참 뭐 얘들 엄청 약하니까 그렇게 당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괜찮은 걸까? 괜찮을 거야. 우사!
니놈들, 우리를 얕보고 있구나. 이 나라의 풍기를 더럽힌 죄, 그에 상당한 벌을 내려주마. 각오해라! 눈이, 각오해라. 으쌰! 여긴 헤리카 일행한테 맡기고 마을의 상태를 보러 가자. 그래야겠네. 지금 제가 모바일로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이게 딜레이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버퍼링이 생기면, 바로 지금, 화면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멈춰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뭐 그러네요. 버퍼링이 되면은, 버퍼링이 끝난 뒤에 지금 보내지고 있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원래 보여지고 있던 화면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딜레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싶은데, 왜 이러는 거지? 어머, 와다 놓아라! 와다 놓아라! 다행이다, 무사했구나! 다들 다행이다! 다친 데 없어? 괜찮아, 그것보다 저 녀석들 뭐야? 혹시 저게 도살지국의 녀석들이야? 맞아, 도살지국이야! 큰일이네, 나 이런 거 익숙하지 않은데. 원래 다 그래, 다들 익숙하지 않을 거야. 어머, 그런가? 정말 모처럼 연애도 끝난 참에. 그것보다 여기도 괜찮은 거야? 지금 걸려있는 마법의 결계로 이 나라 주민 외엔 들어오지 못하니 어떻게든 버텨준다면. 으에, 무서워, 뿌. 자자, 울지 마렴. 더 이상한 녀석들도 들어와서 지금 사나이 바다 안쪽에서 체리씨랑 도로지씨랑 싸우고 있어. 에? 뭐냐고, 도살중 놈들은. 외모가 진정해. 큰일이야. 체리 블론드는 아직 몸이 점잖지 않았는데. 바로 사나이 바다로 가자. 괜찮으려나? 뭐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정말 큰일이야. 싫다, 정말. 도살제국 빨리 돌아가주면 안 될까? 으에잉. 타락거짱 울지 마. 지금도 라디오 체조하고 있나? 살짝 볼까? 아, 안 하고 있구나. 뭐 지금 이런 상태에 라디오 체조를 하면은 그건 나름대로 이상하지만. 산호의 바다인가. 일단 세이브하고 갈게요. 여! 샷! 여! 뭐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어? 우리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연애 끝나고 돌아와서 졸다가 갑자기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어. 아, 그러네. 뭐 다들 그럴 거야, 지금쯤. 여긴가? 이 앞은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자식들 기어오르다니. 저쪽으로 간 병사들이 걱정이에요. 죽어있어. 죽어있어. 물고기가 죽어있어. 뒷배경에 토끼들이 있는 게 뭔가 귀엽네. 얘네들 싸울 수 있겠지? 아, 싸울 수 있네요. 도살제국의 병사. 얘네 여기서도 그냥 한방인가? 볼 날리기. 볼을 날린다. 이거 한번 써볼까? 뜯어먹기. 촉수로 뜯어먹는다. 아, 여기서는 살짝 버티네요, 그래도. 뭐. 그래도 두 방이네. 좋아. 수기 신호를 익혔다. 갈매기일까?를 익혔다. 갈매기일까는 뭐야? 일단 모처럼이니까 새롭게 배운 기술들을 한번 써볼게요. 수기 신호. 적 개인 공격 써보고. 갈매기일까? 적 개인 공격, 민첩성과 방어력 감소. 볼 날리기, 그리고 뜯어먹기 갑시다. 갈매기일까? 마린 앵커. 촉 뜯어먹기, 볼 날리기. 이거 갈매기일까? 저거는 뭐길래 저렇게 세지? 일단 뭐, 볼 날리기, 뜯어먹기, 갈매기일까? 갈매기일까 되게 세네. 좋아. 레벨업. 여기서부터는 레벨업을 조금씩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전투가 그다지 없었으니까, 이번 파트는 오랜만에 꽤나 전투가 있는 그런 것 같긴 하네요. 네, 토끼가 좀 강해졌죠? 그래도 뭐 전체 공격 몇 번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끝나니까, 뭐.
어? 여기서는 한방이 내려있네. 뭐 어쨌든 예술은 폭발인가? 오케이 굿굿. 경험치도 꽤 많이 얻고 돈도 꽤 많이 얻고 그러네요. 이 토끼들은 꽤나 중요한 나의 보충원이군. 나의 영양제가 되어줘야겠어. 쓰러뜨리기도 쉽고 그렇게 세지도 않고 경험치나 돈은 엄청 주고 이거는 그저 좋은 것이죠. 매우 상쾌한 기분이라고. 레벨업. 굿굿. 네, 메모카는 그 스킬에 여러가지 효과가 붙어있는 게 많죠? 뭐 침묵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너 굿타! 얘들만 쓰러뜨리고 갈까? 좋아. 뺑! 오케이. 뭐 이 정도 레벨업을 강력 몸통 박치기 꼬챙이 공격. 뭐 이 정도 레벨업 해주면 되겠죠? 이 앞은 또 보스인 것 같으니 가도록 합시다. 네, 스노우13님 어서오세요. 맞나? 스노우13? 뭐 어쨌든. 여보! 괜찮아. 여보 안돼! 이제 도망쳐!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럴 순 없어.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아다우치 되게 그 비뚤어진 고교생처럼 생기셨네요. 이거 참 의외로 따분하게 끝날지도 모르겠네. 뭐야, 남편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평소처럼 건강했다면 너 같은 거 순식간에 없어버렸을 거라고. 오 그러셔. 뭐 됐어, 다치는 대로 죽이라고 명령받았으니까. 그럼 일단 죽어. 야! 그렇게 못 뜨지! 아야! 야 임마! 체리 물러뜯지 도로지씨! 와다 놓아라! 와다 놓아라! 아? 뭐야 너희들은? 아, 네가 별거 아는 사이라는 그 마녀인가? 미안하지만 난 친구의 아는 사이라도 봐주지 않을 거라고. 저기 저 사람 팔은 왜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어? 흑염룡이 날뛰니까 아닌가? 요즘 유행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많이 있잖아. 아니거든! 다친 거라고! 바다 속이라 물이 스며들고 이런 일은 고르지 말았어야 했나. 네, 저쪽이. 아, 맞아요? 다행이네. 뭐 됐어. 우와, 일단 너희들은 죽으라고. 여기 바다 속이지? 여기 바다 속 맞지? 근데 왜 불이... 불... 으리압! 아디우치! 아다우치구나. 뭐 어쨌든 너의 그 흑염룡 내가 잠재워주지. 수기신호 갈매기일까? 강력 몸통 박치기 이거 쓰고 꼬챙이 공격 이거 전체 공격이네. 이거 써봅시다. 갈매기일까? 오 방어력 하락 강력 몸통 박치기 꼬챙이 공격 마린 랭커 끝. 후후후 꽤나 좋군요. 이 정도로 가면은 뭐 금방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빵빵빵! 후.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매지컬 킬, 에? 매지컬 키를 익혔다. 소음을 익혔다. 소음? 오, 꽤 하는데. 뭐 일단 내 임무는 끝났으니 잘 있어라. 네 임무 사람들 죽이는 거 아니었어? 아직 안 죽였는데?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그보다 남편이 서둘러서 말로 가요. 체리 물런드 씨도 참 큰일이시네. 일단 체리 물런드 씨는 안정을 취하고 계셔. 아직 못 만난 애들은 괜찮을까? 괜찮을까? 일단 우리도 빨리 밖으로. 또 뭐야? 뭐야? 지금 건 성 쪽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큰일이야! 서두르자!
왜 그래? 괜찮아? 어디 아픈 거니? 아, 아니야. 잠깐 머리가. 내 본방이에요. 응. 싫어. 그만해. 에? 이거 무슨 기억이지? 저기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런 짓 할 리가 없잖아. 싫어. 그만해. 살려줘. 싫어. 이런 건 싫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 괜찮아? 괜찮아. 그것보다 서둘러야 돼. 와다노아라의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일단 뭐 세이브하고 조금 더 진행해도 괜찮으려나? 정말 큰일이야. 웽. 성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었지? 일단 뭐 우어미 공주 괜찮을. 우사. 여기도 우사 재근들이 이렇게 깔려 있네요. Oh no. 여기서도 좀 잡아주는 게 나을까? 조금만 잡아둘까요? 여기서도 보스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매지컬 키, 마법의 키로 공격, 적 개인 공격. 적 전체 방어력 감소. 이런 것 꽤 좋네. 고리 지나가기, 그리고 꼬챙이 공격. 우와. 이런 거구나. 오케이. 꼬챙이! 굿. 매지컬 키! 매지컬 키 꽤 세네.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뭐 어떻게 해도 괜찮겠죠? 좋아. 네, 이제서야 좀 호러적인 게 꽤 나오는 것 같네요. 하긴 요즘에 너무 안 나왔어. 요즘에 너무 안 나왔어. 여기서 이쪽인가? 비켜. 여긴가? 아니네요. 일단 뭐 얘들만 잡고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보자. 닷 폭발. 뭐 그냥 후딱후딱 갑시다. 좋아. 이제는 거의 한 방에 죽이네. 굿. 메모카 굿. 후. 메모카 너의 공격력은 매우 좋아. 아주 좋아. 자동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저는 RPG 같은 거 하면서 그냥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게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좋아. 성이 보이기 시작했어. 지금은 별 문제 없어 보여. 응? 응? 다들 왜 그래? 에? 왜 뭐가 있길래? 뭐시여 저거? 우르그라게 잔뜩 있잖아. 우사 잔뜩. 어쩔 수 없지. 조금 돌아서 가게 되지만 다른 길로 가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나? 우와. 저기 그냥 가면은 죽겠지? 저기 그냥 가면 죽겠지? 하지만 실황 플레이어로서 이런 건 최대한 보고 싶기 때문에 갑시다. 덤벼라. 뭐 예상하고 있었어. 이런 거 전부 다 젠장.